소연 씨는 이상형들 네. 보면요. 이상형 살펴보면 아이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. 아, 네, 저는 이 설문지를 한 약 1년 전에 받아가지고 1년 전에 쓴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상형이 바뀌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누구세요? 또 지금 약간 이분들은 약간 쌍꺼풀 없으신 분들. 아. 제가 쌍꺼풀 없는 남자분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약간 쌍꺼풀이 있어야 해요. 그래서 지금 안 돼요. 아, 바뀌었다. 네. 또 앞으로 쌍꺼풀 있는 분들 누군가 좀 잘 살펴봐야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 소녀시대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.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예쁠 때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. 써니 씨, 효연 씨 그리고 유나 씨는 풀 메이크업 상태로 무대에 오르기 전 얘기했어요. 네. 다른 멤버들 동의하시나요? 동의해야죠. 네. 당연히 그때가 제일 이뻐 보이겠죠. 그렇죠. 아, 그래요? 아, 예. 씁쓸하네요. 동의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, 특이사항 역시, 예, 다 비어있죠, 일단은. 네. 네. 뭐, 일단은 그 얘기 들었으니까, 피곤하다고 하셨으니까. 네. 그럼 제시카 씨 직접 한번 말씀해주세요. 본인이 언제 또 제일 예쁘다. 아, 저요? 네. 언제? 아, 매우 쑥스럽네요. 아니요. 저는 조금, 반 정도 메이크업 했을 때. 반 정도? 네, 좀 너무 하고. 진하지 않게 해서.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죠. 네, 키워드부터 볼게요. 네, 키워드.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써달라고 했는데요. 네. 우리 서현 씨가 고구마 두부. 네.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, go to eNews 24.net.